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7일 현재 시간 6시 40분이죠. 자, 10월 11일까지 10월 10일까지 연휴입니다. 연휴 또 3일간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이 연휴날 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시마 아들내미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자, 10월 11일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 기분 좋은 화요일이고요. 자, 화요일 날 뭐 특별히 일정은 없습니다. 일정은 없고 조심해야 될 종목은 파라텍 그리고 KBI 동국실업, 이렇게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종목은 말 그대로 뭐 추가 상장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매도를 쳐버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추천주 또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SCI 평가정보입니다. SCI 평가정보. 자, 이 종목은 오늘 약 2.5% 정도 상승해 줬어요. SCI 평가정보. 예, SCI 평가정보고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SCI 평가정보.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오성첨단소재죠. 오성첨단소재. 자, 이 종목은 오늘 거의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성첨단소재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종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미리 사놨죠. 미리. 예, 미리 사놓으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예, 훨씬 더 여유로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이 신성ENG. 자, 이 종목도 약 오늘 2.5%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금요일인 거를 감안해서 큰 욕심을 안 부렸다면 세 종목 전부 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종목 SCI 평가 종목, 두 번째 오성첨단소재, 세 번째 신성ENG. 특히 오성첨단소재는 10% 이상 상승을 해주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총, 자, 보시면요, 여기 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몇 개를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번 주에 총 9개를 했고요. 총 9개를 했고 8개 성공했고요. 1개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한 게 금량이에요. 근데 금량이 다음날에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펙트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금량은 당일날 2%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실패라고 보고를 하고요. 전체 9개에서 8개 성공, 1개 실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SCI 평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금리 관련주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더 보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가반. 자, 종가반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4일날 오성첨단소재를 미리 사놨습니다. 예, 미리 사놨어요. 종가 베팅이 왜 좋냐면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미리. 예, 미리 들어가는데요,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첨단소재가 10월 4일날 2435원에 종가에 저희는 미리 사놨어요. 사놨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몰빵반에서 수익이 최고 15%까지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아침에도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자, 보시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종가반 단타반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4355원까지 매수되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첨단소재 수익이 3일 만에 거의 15% 나왔죠. 자, 보시면 저희 세력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성첨단소재. 자, 실제로 아침에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계좌 다 확인 다 해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오성첨단소재 수익 나신 분들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혼자 하시게 되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믿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종목을 장전에도 또 급등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따라 하셔도, 정말 이것만 잘 따라 하셔도 수익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알려드렸죠. 양지사 바로 상한가 가버렸죠. 오늘 상한가 바로 꼽아버렸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하셔도 안 될 거예요. 오늘 지수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700선 한 방에 그냥 빡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리딩을 받으셔야 되고, 잘하는 사람 거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높은 가격에 사도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정말 형님들께서 와, 이거 겁났어, 이거 어떻게 팔지 이런 것도 높은 가격에 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신다면 오늘 양지사 같은 상한가도 먹을 수도 있고요. 어저께도 제가 EDGC 하루에 한 종목씩 지금 상한가를 먹고 있어요. EDGC 지금 상한가를 제가 지금 먹었죠. 네, 다 보여드렸어요.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보이시죠? 한미글로벌도 여러분들한테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푸른저축은행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탈탈 틀리지 마시고 믿고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력하고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세력하고, 예, 세력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위너스TV에서 제2의 코리아이시, 예, 제2의 코리아이시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 종목 몰빵입니다. 한 종목 제2의 코리아이시, 한 종목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코리아이시, 제일 먹을 수 있는 한 종목 몰빵 정보주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나는 정말 하기 어렵다, 단타도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분들, 수익은 확실히 먹을까 못 먹을까 싶어서 투자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한 종목 약속드립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진짜 한 종목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아주 재료가 좋은 세력주 지금 있으니까요. 제2의 코리아이시 있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한 종목 몰빵입니다.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야, 이런 분들 좋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단타 무서워하시는 분들, 수익하고 싶은데 너무 겁난다 이러신 분들은 한 종목, 위너스TV 대표가 약속드립니다. 한 종목 몰빵 쳐서, 저는 상한가 한번 보고 있거든요. 몰빵 다 쳐버리고 상한가에서 상한가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정보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예, 톡방에 와서 초대받으실 분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월 11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돈이 되는, 수익이 나오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하시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지금 제가 봐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하시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오성첨단소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11일이죠. 11일 화요일이고요. 오성첨단소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양지사가 상한가 갔는데, 여러분들 상한가 갔다고 종목을 다음에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종목에 더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오성첨단소재를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양지사 한번 더 때리겠습니다. 그냥. 자, 양지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리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방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화요일날 정확한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인데 리딩을 받으시고 잘하는 사람 걸 따라 하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요, 혼자 하시면 외롭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잃어도 말도 못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수익을 제가 내드릴 테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을 주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또 조건 검색 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는 이 조건 검색 시, 오늘 양지사 한 종목 잡혔습니다. 예, 양지사 2500개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이 검색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조건 검색식은요, 그냥 스타트만 눌러 놓으시면 돼요. 매수 매도가 전부 전자동이에요. 전자동. 예, 전자동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오성첨단 소재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수익이 15%나 나왔다는 거. 나는 단타 못한다, 종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3시 29분에 이제 나갑니다. 3시 29분에 마지막으로 종가로 딱 들어가니까 이때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색시 쓰실 분들도 빨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 키움 조건 검색식이고요. 요거 한번 받으시면 평생 쓸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는 계속 성공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도 꼭 계좌가 전부 빨갛게 물들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단타 치실 분들, 그리고 스윙 하실 분들, 한정모 몰빵 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침 8시 40분에 저희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체방 들어오실 분들, 바로바로 사인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꼭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